안녕하세요. MC 햄릿겨입니다. 날씨가 이제 여름이네요. 엄청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건강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6개월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드디어 다시 발령을 나눈 날입니다. 무척 많이 떨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떠는지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은 정말 아 하실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는 9급 교정직 공무원이 합격을 하고 들어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8급 그리고 9급 행정직 공무원이 합격하고 들어가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직은 정말 수백, 수천 가지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힘든 점이 있어서 제가 맡았던 업무를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동사무소 두 번, 그리고 구청 두 번의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있을 때는 민원대 업무를 맡았었는데 주민센터에 있으면서 제가 해본 업무로는 등초본, 전입, 주민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근무 분위기는 주민센터는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예요. 가끔 이상한 분들을 만나면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될 수 있지만요. 그에 비해서 구청은 진짜 사무적인 분위기입니다. 좀 딱딱하고 본인 일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죠. 주민센터에서 하던 대로 나대면 구청에서 안 좋아하더라고요. 뭐 조용한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 발령은 저는 주민센터로 받았는데 주민센터에 처음 신규로 발령을 받으면 대부분 민원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민원대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을 수도 있지만 저희 동기 대부분이 주민센터로 발령을 받으면 민원대에서 처음 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 민원대에 발령을 받아서 등초본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주민센터에 가셔서 가끔 등초본 떼시잖아요. 등초본 업무는 동사무소 민원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업무로서 기본이 된다는 의미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 즉 민원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번화가나 지하철역 근처에 있거나 인구가 많은 동에 발령을 받으면 접근성이 좋아서 그런지 정말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교정직 업무나 경북지방행정직 업무를 해봤고 그렇게 빡빡하지 않는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서울시 공무원 발령을 받아서 근무하면서 멘붕에 빠지게 돼요. 처음에 일을 배우면서 민원을 받으니까 정말 화장실 간 시간도 없이 진짜 개고생을 했는데 그 생활이 빨리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한 지 몇 달이 안 돼서 그 인사계장에게 인사과에 인사계장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나라 일터에 글을 올리고 기다렸지만 결국 안동이 아닌 다른 곳, 의성이나 영양 등등 다른 곳에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물론 타 지역에 있다가 다시 결국 안동으로 갈 수는 있지만 전출하는 고생을 여러 번 할 생각을 하니까 그것도 별로인 것 같아서 안동에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결국 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한 1년 안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직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기다리면 결국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전출을 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 백이나 줄 혹은 운이 없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본인의 연고지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미 다른 시골 지방직에도 합격해 보았지만 저와 달리 연고지에서 합격한 저희 동기들은 이미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로 통했고 이것은 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선상에서 출발할 수 없을 뿐더러 소외는 안 당하면 다행이죠. 제발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 연고지로 시험을 보십시오. 가능하다면 연고지 시험을 보세요. 그리고 합격하시면 제일 좋죠. 물론 공무원이 되기 힘들어서 하향 지원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가능하다면 연고지로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제가 발령 나는 곳을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제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뭐
내 같은 뭐 거지 새끼는 뭐 나가 뒤져라 이런 거 아닙니까?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일단 보통 주민센터의 인력 구성은 동장 5급 1명, 그리고 팀장 6급 2명에서 3명 정도 됩니다. 좀더 많은데도 있을 수 있어요. 주무관 7급에서 9급, 20명에서 많으면 30명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익 한두 명과 계약직 공무원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동사무소마다 팀 이름과 구성이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무인 발급기가 없어서 제가 따로 관리하지는 않았지만, 무인 발급기가 있다면 보통은 등초본 담당이 관리하기도 합니다. 등초본은 가장 많은 민원을 보는 업무라고 볼수 있으며, 저는 인증기 업무, 인증기란 주민센터장의 도장과 함께 가격을 찍어주는 기계를 관리한 업무, 뭐 쉽게 얘기하면 돈 관리죠. 돈 관리도 했었어요. 매일 민원대에 들어온 수입을 정산하고 다음날 입금하는 일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등초본 업무는 신분증만 주면 등본 초본만 떼주는 가장 편한 업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등초본 업무 안에는 이해관계인 등초본 발부라는 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힘이 들기도 합니다. 등초본 담당을 해보신,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현재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이해관계인 초본이 무엇이냐고 하면, 간단하게 은행이나 대부 업체에서 돈을 안 갚는 사람들의 초본을 떼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루에 많으면 100건에서 200건 가까이 오기도 해요. 이 초본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초본 담당자들에게 있어서는 민감한 업무예요. 은행 직원들하고 가끔씩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해관계인 초본은 관련 서류가 모두 구비가 돼야 발급이 가능한데, 담당은 엄청 꼼꼼하게 하긴 하죠. 가끔씩 구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가 되었다고 우기는 은행이나 대부업체 직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가끔씩 오는 케이스인 경우는 행정안전부 등에 문의를 해서 처리하곤 합니다. 민원인들의 등본과 초본을 떼어주고, 시간이 남으면 시간이 나는 대로 이해관계인 초본을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에 나와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등초본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400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게 완전 기계처럼 나옵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그렇죠. 뭐 반복 속달이죠.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400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400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400원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맨날 하는 거라서 입에 뭐 달달달 붙어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등초본 업무를 하면서 기계같이 매일매일을 보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계속 동사무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구청으로 발령받아서 본인의 꿈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주민센터와는 다르게 또 일을 할수 있으니까 제발 그만두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등초본 담당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원인이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올 때입니다. 물론 대부분 신분증이 있어야 서류를 뗄수 있다고 잘 이해하시지만, 가끔씩 어떤 분들은 나 여기 누구누구인데, 나 동장이나 구청장하고 안다고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잡았답니다. 너희 사장 어디 있어? 강 사장 데리고 와! 나 누군 줄 알아? 에? 내가 이 새끼야, 너희 사장이라 임마! 이 새끼. 그 사장 남천동 살지? 에? 예. 내가 임마! 너희 사장이라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에? 어차피 소리를 지르고 이제 아무리 대통령이 와도 서류를 뗄수 없는 것, 서류를 못 떼는데 그렇게 몇십 분씩 한 사람이랑 실랑이 하고 있으면 정말 넋이라도 있고 없고의 상태가 되어버려요. 혹시나 떼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전부 다 담당 탓이니까요. 누구 핑계도 대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불친절하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면 뭐 그냥 끝이에요. 그냥 불친절한 직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참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등초본 업무를 2년 가까이 하고 전입이라는 업무로 바꾸게 됩니다. 사실 등초본은 주민센터에서 가장 거의 막내가 하는 업무이지만, 전입으로 가면 또 새로운 업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우기 귀찮아서 안 간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등초본을 직원들이 꺼리기도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업무를 배우는 게 더 싫었던 것 같아요. 전입은 말 그대로 이사를 왔을 경우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는 업무입니다. 전입신고와 폐기물 신고 그리고 확정일자 업무를 하였는데 이게 바쁜 시기가 있어요. 학기 시작하기 직전 보통 2월, 8월 등에 이사가 많으면 정말 많이 바빠집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그 전입신고를 몇백 건 받는다고 고생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입을 하기 때문이에요. 학교 때문에 이사하는 경우도 많이 받고 그때는 눈코뜰새 없이 바빠집니다. 등초본처럼 바로바로 떼줄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민원을 처리해야 돼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기서 민원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이겁니다. 다른 데서는 해주는데 왜 여기는 안 해줘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고 꼭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서류를 떼주시면 됩니다. 다른 곳은 다른 곳이고 여기는 여기입니다.